안녕하세요. 심지어 한국어 윤수영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물론 세운 계획들을 일일이 실천하기란 사실 쉽진 않지만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심지어 한국어에서는요.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롱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지어 가방. À, các bạn đã lập kế hoạch học tiếng Hàn như thế nào rồi? Thực sự trong cuộc sống chúng ta thường lập những kế hoạch lớn nhỏ và chúng ta cố gắng thực hiện nó. Nhưng mà thực sự chuyện mà chúng ta những cái kế hoạch mà chúng ta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còn nhiều hơn những kế hoạch mà chúng ta thực hiện được nữa. Và ngay cái việc chỉ chúng ta cần lập kế hoạch không thôi cũng đủ là có ý nghĩa đối với chúng ta rồi. Hôm nay chương trình tiếng Hàn xin chào. Chúng ta sẽ học về cách biểu hiện lập kế hoạch trong tương lai. 진짜와 한국어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용재 씨, 나 여행 가요. 유민혁 씨랑 베니스 영화제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나 가도 이용재 씨는 아무 상관 없죠? 어, 나 아무 상관 없어. 가든지 말든지. 아, 가서 영화도 많이 보고 곤돌라도 타고 구경도 실컷 하고 와야겠다. 너 언제 하는데? 수요일요. 수요일? 그러니까 나 갔다 올 때까지 어디 혼자 한번 밥 잘해 먹고 있어봐요. 와, 베니스 영화제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정말 부럽죠. 언제쯤 저희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미래의 계획에 관한 표현들을 오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대화문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화문을 읽어볼게요.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에요. 방학 계획 세웠어요? 그러니까 bây giờ sắp là cái kỳ nghỉ hè của con. Vậy thì đã có cái kế hoạch là vào kỳ nghỉ hè chưa? 네, 이번 방학에는 지원이하고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Cái lần nghỉ hè này sẽ có ý định là đi Việt Nam. 둘이서요? Hai người hả? 네, 지원이 아빠는 출근해야 하니까 같이 못 가요. Vâng, tại vì ba bố hay là ba của Chiwon thì phải đi làm việc cho nên không thể đi cùng được. 베트남에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Sẽ ở Việt Nam trong bao lâu? 2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지원이한테 베트남 말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Khoảng sẽ ở khoảng trong 2 tuần và ở đấy là sẽ đi du lịch ở đấy, 여행도 가고 và 지원한테 베트남 말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Có nghĩa là cũng có muốn là vừa đi du lịch mà vừa dạy tiếng Hàn, có ý định dạy tiếng Việt cho 지원. Thiết 씨는 역시 좋은 엄마예요. Thiết thì đúng là một người mẹ tốt. 네, 방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 연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에요. 방학 계획 세웠어요? 네, 이번 방학에는 지원이라 하고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둘이서요? 네, 지원이 아빠는 출근해야 하니까 같이 못 가요. 베트남에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2주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지원한테도 베트남 말을 또 가르쳐 주라고 해요. 롱한 씨는 역시 좋은 엄마예요. 참 좋은 엄마예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도 아이하고 정말 베트남에 자주 가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지 못하죠. 애들 학교 가야 네. 되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께서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발음부터 살펴볼게요. 둘이서요라는 말이 있었죠. 둘이서요는 둘이서요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둘이서요라고 발음합니다. 둘이서요. Các bạn cần phải chú ý cách phát âm ở đây. Khi người ta viết là 둘이서요,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둘이서요. 네. 또 강한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인 역시는 쓸 때는 역시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역시라고 발음합니다.
và một cái biểu hiện, một cái đồng cảm rất là mạnh, biểu hiện rất mạnh ở đây đó là 역시. Khi chúng ta viết thì như thế,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역시. 네, 어렵죠? 이 발음 연습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둘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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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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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셨어요.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대화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에요. 방학 계획 세웠어요? 네, 이번 방학에는 지원이하고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둘이서요? 네, 지원이 아빠는 출근해야 하니까 같이 못 가요. 베트남에 얼마 동안 가 있을 거예요? 2주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지원이한테 베트남 말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네, 티에 씨는, 아, 롱안 씨는 역시 좋은 엄마예요. 이번에는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문에서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에서 뭐뭐려고 하다 라는 말은 동사에 붙어서 어떤 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Ở đây có một cái phần ngữ pháp chúng ta cần học là 뭐뭐 하려고 해요.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là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Thì cái từ 하려고 하다 có nghĩa là chúng ta diễn tả một, nó ở sau một cái động từ, nó diễn tả một cái hành động, chúng ta sẽ có một cái ý đồ, một cái dự định, một cái ý định nào đó sẽ làm và một cái hành động nào đó sẽ xảy ra trong tương lai. 네, 또 자음으로 끝난 동사의 어간 뒤에는 으려고 한다 를 쓰고요. 모음으로 끝나거나 리을로 끝난 경우에는 려고 한다라고 씁니다. Nếu mà sau động từ kết thúc bằng một cái phụ âm thì chúng ta dùng là 으려고 하다. Nhưng mà nếu kết thúc bằng nguyên âm hay là 리을 thì chúng ta dùng là 려고 하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음으로 끝나거나 리을로 끝나는 어간에는 무엇무엇 려고 하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다의 경우에는 만나다의 경우에는 만나려고 하다. 또 여행하다의 경우에는 여행하려고 하다. 살다의 경우에는 살려고 하다.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Nếu những động từ mà kết thúc bằng cái nguyên âm hay là 리을 thì chúng ta dùng là 려고 하다. Thì ở đây cái từ là ví dụ là 만나다 gặp thì là 만나려고 하다 là sẽ có ý định gặp hay là 여행하다. 여행하려고 하다 là có ý định đi du lịch hay là 살다 살려고 하다 là có ý định sẽ sống, sống ở đâu đấy. 그리고 또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으려고 하다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먹다, 먹으려고 하다, 입다, 입으려고 하다, 받다, 받으려고 하다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Còn nếu những động từ mà kết thúc bằng cái phụ âm thì chúng ta dùng là 으려고 하다. Ví dụ là 먹다 là 먹으려고 하다, ăn. Có ý định là sẽ ăn hay là 입다, 입으려고 하다 là sẽ mặc, có ý định sẽ mặc và cái từ nữa là 받다, 받으려고 하다 có nghĩa là sẽ nhận. 네, 그러면은 쉔 씨와 티에 씨와 함께 활용을 해볼게요. 먼저 려고 하다를 바꿔보겠습니다. 만나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나려고 하다. 그렇죠. 만나려고 하다. 만나려고 하다. 여행하다. 여행하려고 하다. 네, 살다. 살려고 하다. 그렇습니다. 으려고 하다는 어떻게도 고치면 될까요? 예를 들어줄게요. TSC가 먹다를 한번 고쳐보세요.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네, 이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입다. 입으려고 하다. 네. 받다. 받으려고 하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라는 표현을 넣으면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획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한국인들에게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번 휴가 때는 그 거제도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갈 계획입니다. 휴가 때 하와이 가려고 해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네, 휴가 때 베트남 여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문을 살펴볼게요. Chúng ta đang học về lập kế hoạch và chúng ta mời các bạn, xin mời các bạn nghe bài hội thoại một lần nữa.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에요. 방학 계획 세웠어요? 네, 이번 방학에는 지원이하고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둘이서요? 네, 지원이 아빠는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못 가요. 베트남에 얼마 동안 가 있을 거예요? 2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지원이한테 베트남 말도 좀 가르쳐 주라고 해요. 롱한 씨는 역시 좋은 엄마예요. 네. 네. 어떤 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는 무엇무엇이라고 한다 앞서 배웠습니다.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Sẽ đi du lịch trong một tuần. 남편하고 한국어로 말할 거예요. Sẽ nói với chồng bằng tiếng Hàn Quốc.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Vào mùa đông sẽ đi gặp bố mẹ, ba mẹ. 신문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Sẽ đọc báo chăm chỉ. 저녁에 빵을 만들 거예요. Sẽ làm bánh mì vào buổi tối. 네, 이렇게 네 다섯 가지 문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에다가 뭐뭐려고 하다를 넣어서 말하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주일 네. 동안 여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려고 해요니까 일주일 동안 여행하려고 해요. 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한국어로 말할 거예요가 우리 오늘 두 번째 문장이거든요. 쉔 씨, 남편하고 한국어로 말할 거예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예, 남편하고 한국어로만 하려고 해요. 네, 한국어로 말하려고 해요.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는요?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려고 가요. 헷갈리죠. 려고 하다를 네. 붙이는 거죠. 뭐 무엇 무엇 려고 하다를 붙이니까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는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예, 문장이 길어서 좀 살짝 네. 헷갈립니다. 그 다음 문장. 신문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예, 네. 신문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아, 맞아요. 신문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티에 씨. 저녁에 빵을 만들 거예요. 저녁에 빵을 만들고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계획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서 더 다양한 표현을 만나봅니다. 엄마, 이게 뭐 낮술 마셨니? 아니요. 그냥 엄마 좋아서. 엄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세상에 뼈가 다 잡히네. 이게 뭐야, 살도 하나 없이. 술 마신 거 맞네. 너 엄마한테 혼난다. 울지마, 또. 밖에서 속상한 일 있었어? 엄마, 휴가 때 우리 여행 가요. 엄마랑 같이 여행 갈래? 울다 갑자기 휴가 얘기는 뭐야? 엄마, 내일 우리 머리하러 가자. 우리 둘이 같이. 너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술 주정하니? 올라가서 씻어, 응? 네, 드라마 내용 잘 들으셨나요?
여행 가요라는 제안과 여행 갈래라는 의지와 계획이 들어간 표현이 나왔습니다. Các bạn đã nghe rõ chưa ạ? Ở đây có cái từ 여행 가요, đó là một cái đề nghị. Còn 여행 갈래 có nghĩa là một cái ý chí hay là một kế hoạch. Người ta biểu hiện như thế. 네, 기본적인 문장을 익힌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응용해 보면 더욱 좋겠죠? Các bạn sau khi học thuộc một vài câu cơ bản thì chúng ta sẽ ứng dụng những câu đấy trong vài tình huống khác thì sẽ tốt hơn. 네, 오늘 무엇무엇하려고 한다라는 의지와 계획을 말하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살펴봅니다. 여름 휴가에 뭘 할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다. Vào kỳ nghỉ hè sẽ làm cái gì? Là sẽ sinh hoạt theo cái sở thích. 또 겨울 방학에 뭘 할 거예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다. Vào kỳ nghỉ đông sẽ làm cái gì? Giúp đỡ làm bài tập, giúp đỡ con làm bài tập. 연휴에 뭘 할 거예요? 친척을 방문하다. 연휴 ở đây có nghĩa là kỳ nghỉ liên tiếp sẽ làm cái gì? Sẽ đi thăm gia đình bố mẹ mình. 주말에 뭘 할 거예요? Xin lỗi các bạn, không phải là đi thăm bố mẹ mà là đi thăm họ hàng. 친척을 방문하다 có nghĩa là đi thăm họ hàng. 네, 그리고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집에서 푹 쉬다. Cuối tuần sẽ làm cái gì? Là sẽ nghỉ ở nhà. 네, 롱한 선생님.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네. 여름 휴가에 뭘 할 거예요? 저는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요.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엇무엇려고 해요를 붙여서 바꾸시면 됐지요. 그럼 시엔 씨, 네. 겨울방학에 뭘 할 거예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해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해요. 맞습니다. 티에 씨는 연휴에 뭘 할 거예요? 네,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요. 방문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요. 방문이 아니고 방문하려고 해요. 방문.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요. 네. 정답이에요. 친척 집을 방문하려고 해요. 또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 네.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 아,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두 분이서 한번 해보죠. 네. 신 씨가 질문을 하고 티에 씨가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에 뭘 한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요. 겨울 방학에 뭘 한 거예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연휴에 뭘 한 거예요? 친척 집을 방문하려고 해요. 주말에 뭘 한 거예요?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두 분, 세 분이죠. 롱한 선생님, 시엔 씨, 티에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Các bạn, hôm nay chúng ta đã học nhiều các biểu hiện đa dạng về cái lập kế hoạch trong tương lai. 네,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신짜와 한국어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